새롭게 도전하는 다이어트로 3kg 감량에 성공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는 이미 다이어트 계획에서 승패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다이어트는 어우 누가 성공했대 하는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무조건 성공하는 것이 아닌 나에게 맞는 다이어트 계획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영상과 함께 성공할 수밖에 없는 나에게 맞는 다이어트 계획 짜시고 내일부터 시작하세요. 3주 뒤에 가벼워진 몸과 마음으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입니다. 안녕. 저는 솔직히 다이어트 계획만 들어도 이분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잠깐 살 뺐다가 요요 올지가 파악이 됩니다. 실패하는 분일수록 계획이 구체적이에요. 이분들의 포커스는 환경이 어떻든지 이 식단대로만 먹고 빠르게 감량하기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반대로 다이어트를 성공하고 지금까지 유지도 편안하게 하는 분들의 계획을 들어보면요 상당히 러프합니다. 무조건 감량 빠른 식단이 아닌 내 환경에 할 수 있는 만큼의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어요. 잠깐의 감량은 최대한 안 먹기로도 가능하지만 감량도 유지도 성공하려면 지속 가능한 방법 설정이 필수입니다. 나 이제는 조금 느리더라도 여유 없고 유지 가능한 관리 방법을 원하신다면 이렇게 계획하세요. 노트와 펜이 필요합니다. 세 가지 질문에 답을 찾아볼게요. 첫 번째, 내가 가진 나쁜 습관 적기. 아주 다양하게 5개도 좋고 10개도 좋아요. 나는 하루에 수분 섭취량이 한 컵 이하다. 나는 식사 후에 과자를 꼭 먹는다. 나는 야식 습관이 있다. 나는 폭식 습관이 있다. 나는 아침에 과식한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최대한 내가 생각하는 내가 가진 나쁜 습관들을 나열해주세요. 두 번째, 앞에서 나열한 나쁜 습관 리스트 중 내 체중 감량을 가장 방해하고 나를 가장 살찌게 하는 원탑 습관 고르기. 나를 살찌게 하는 원탑 습관의 90% 이상은 먹는 것과 직결되어 있어요. 주 1회 폭식, 주 3회 이상 야식, 주 4일 이상 음주 뭐 이렇게요. 마지막 세 번째가 핵심입니다. 2번에서 정한 핵심 나쁜 습관을 줄이고 덮을 수 있는 계획 짜기. 줄이고 덮는 방법에는 또 세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빈도, 양, 발생 시 케어법으로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편하게 이해하시라고 예시를 두고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대학에 입학한 지영이가 있습니다. 친구들과 놀다 보니 일주일에 4일 이상 술 마시는 게 습관이 되었고요. 한번 마시면 거의 정신이 혼미해지도록 먹고 그 자리에서 안주도 엄청 먹고 다음날 해장까지 거하게 합니다.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보니 6kg가 훌쩍 쪄 있었어요. 첫 번째 계획, 빈도입니다. 내가 일주일에 4일 이상 술 먹고 있으니까 2회로 줄일 거야. 무슨 일 있어도 주 2회는 절대 넘기지 않겠어. 이렇게요. 거듭 강조드리지만 나쁜 습관은 한순간에 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의 내가 가능한 범위로 줄여주는 계획이 필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 양 계획입니다. 나는 한 번 마시면 과하게 마셨으니 이제는 한 번 마시면 소주 한 병은 넘기지 말자. 그리고 안주는 나는 아예 포기할 수 없으니 1인분만 넘지 않게 먹자. 메뉴가 뭐가 됐든. 이렇게요. 나를 가장 괴롭히는 나쁜 습관으로부터 첫 번째, 빈도에서 보호막 한번 쳐주고 두 번째, 양에서 보호막 한번 쳐주면 우리의 다이어트 안전 범위는 훨씬 확보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발생식 케어. 나는 술 마시면 다음날 해장을 거하게 했으니까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술 마신 다음날은 공복 유산소 30분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어. 이 발생시 케어 설정은 내가 더 먹은 칼로리를 다음날 운동으로 소모한다의 방향성이 아니라 많이 먹게 돼도 나쁜 습관이 발생되어도 아 역시 이번 생에 나는 글렀어 하고 나를 내려놓는 것이 아닌 이 계획을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줍니다. 이게 끝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오랜 기간 우리가 노력을 해도 체중의 변화가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내가 바꾸지 못한 가장 나쁜 습관 때문입니다. 이 습관 하나가 겨우겨우 빼놓은 체중을 다시 원상복귀시키거나 방심하면 더 훌쩍 찌게 만들어요. 여러분, 습관 하나 바꾸는데도 정말 많은 정성과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어떻게 내가 가진 지금의 습관과 환경을 무시한 철저한 다이어트 계획이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잠깐 성공해도 결국에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치지 못한 이 핵심 나쁜 습관 때문에요. 오늘 함께 찾은 이 러프한 계획으로 우리 지킴이 분들은 오늘 함께 찾아본 나에게 맞는 이 러프한 계획으로 딱 일주일만 집중해보세요. 이전 다이어트와는 다른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다음 탈 다이어트 이 시간엔 외식 이렇게 먹으면 살 빠져서 돌아옵니다 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과정에 나도 행복할 수 있는 나만의 자기관리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Audio Jungle.